불닭볶음면으로 불닭볶음 탕면을 만들 건데요. 대패삼겹살을 이용을 해서 불닭볶음 탕면을 만들 거예요. 1kg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셋, everybody, 유타! 안녕하세요. 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먹방은 한때 SNS에서 굉장히 핫했던 삼겹 불닭볶음 탕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불닭볶음 탕면이 원래는 이제 사발면으로 나왔었는데 지금 또 출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불닭볶음 컵라면으로 불닭볶음 탕면을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불닭볶음면 8개 넣었고요. 그리고 대패삼겹살 1kg, 체다치즈 3장, 같이 먹을 참치마요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음료수는 매운맛을 잡아줄 아침의 사과. 그럼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매워. 맵다. 역시. 볶아볼게요. 내가 삼각김밥을 두 개 준비한 이유가 있었지. 김이랑 분리를 해줘야 돼. 한쪽에만 올려줄게요. 김치 예술이가 여러분, 기존의 볶음 탕면이랑은 정말 색다른 느낌이고요. 간만에 너무 맛있는 라면 조합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세요. 강추합니다.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